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켈리 최의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 끈기 프로젝트, 마음 챙김 다이어트 편입니다. 79일 차입니다. 오늘 하루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내는 시각화를 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하루를 보내는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우여곡절들을 극복하는 나의 모습에 집중해서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을 감아주세요. 편안한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봅니다. 먼저 끈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나의 모습, 시각화도 하고 필기를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하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일어나는 장애물들, 우여곡절들을 잘 헤쳐나가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자, 이제 시각화를 마치고 내가 일상생활에 돌아가 오전 시간을 보내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오전 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물들, 우여곡절들을 극복하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가족, 직장, 동료,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환경적인 문제 또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각화에서 본 우여곡절들을 나 나름대로 잘 극복하는 모습, 시각화에서 미처 보지 못한 우여곡절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나의 모습, 우여곡절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긍정적이고 지혜롭게 극복하는 모습을 봐주세요. 자,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오후 시간에도 나에게 주어진 일정을 잘 헤쳐나가다가 만나게 된 우여곡절,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우여곡절들이 있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극복하는지 봐주세요. 다양한 우여곡절과 장애물들이 생길 때마다 좌절하고 우울해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웰싱킹 시각화를 통해 이를 잘 연습하여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겠지만 그 당황이 오래가지 않고 바로 현재 나에게 일어난 내 상황에 집중해 그것들을 잘 헤쳐나가는 습이 점점점 몸에 배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에 들 준비하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이 스스로 돌보는 모습을 봐주세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동안 만났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오늘 내가 잘한 것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며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는 모습을 봐주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아쉬웠던 점 세 가지 정도 생각하면서 내일도 성장하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 다짐하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오늘의 성취에 감사하며 스스로를 다독여 줍니다. 오늘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준 오늘의 모든 우여곡절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내게 앞으로 주어질 모든 것들도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멋지고 끝없이 펼쳐진 우주 속에 하나뿐인 사람입니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조화롭다. 나는 기쁨이 넘친다. 나는 사랑 그 자체이다. 나는 행복이 가득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아름답다. 나의 선한 꿈은 이루어진다.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며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드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자, 이제 눈을 뜹니다. 오늘의 확언을 들려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소리내어 말하셔도 좋고 노트나 댓글창에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좋은 음식으로 나의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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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명언 필사 문구를 들려드립니다. 마지막 몰입에 나온 문구입니다. 좋은 음식에서 좋은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오늘의 도서는 마지막 몰입입니다. 자유독서를 해주셔도 좋고 제가 책에서 발췌한 좋은 문구를 오디오북처럼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는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를 잡고 간단한 단계들로 나눴다고 하자 이로써 동기부여가 무한히 지속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매일 독서를 할 이유가 있고 하루에 5분 독서를 하기로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피곤해서 그 계획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정신적, 육체적 활력은 행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연료다. 우리는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에너지 관리와 최적화가 매우 중요하다. 회복력 전문가 에버 세러브 박사는 종종 뇌를 고성능 자동차에 비유한다. 비싼 자동차처럼 뇌는 고급 휘발유를 넣었을 때 최상의 기능을 발휘한다.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제가 많이 함유된 양질의 음식을 먹으면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산화 스트레스, 즉 인체가 산소를 사용할 때 생성되어 세포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찌꺼기로부터 뇌를 보호한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브레인푸드는 무엇인가? 브레인푸드를 연구해보고 어떻게 당신의 일상 식단에 그 한 가지를 더 넣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이제 마지막으로 10분 운동 시간입니다. 10분 동안 간단한 스트레칭 또는 여러분이 평소에 하시던 운동, 새롭게 도전하게 된 운동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또는 켈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 추천 영상에 띄워드리는 운동 영상을 함께 봐주세요. 100일 동안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하나 쌓아가는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100일 이후에 생겨나는 습관이 여러분을 더 멀리, 더 깊게 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